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참 자가 진단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불편감이 심하다. 개인적으로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이다 시간에는 지난 시간 정맥류, 바지 정맥류에 이어서 다른 정맥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성들의 골반에 생기는 골반 정맥류인데요. 이유 없이 정형외과나 뭐 내과나 오랫동안 다니면서 한의원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골반통, 아랫배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십시오. 골반 정맥류란 뭔가요? 이게 우리 정맥류 하면은 이제 정맥이 확장되는 질환들인데요. 하지 정맥류랑 동일하게 다리의 그 판막의 이상으로 인해서 정맥들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골반 정맥류는 겉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 보이고 배 안쪽에 자궁 주변으로 해서 혈관들이 늘어나서 정맥에 피가 역류되고 꽈리처럼 늘어나고 피가 우렬이 돼서 순환이 안 좋아져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증상이 생기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정맥류가 있으면서 골반통이 있는 경우. 네네네. 이걸 합쳐서 우리가 골반 우렬 증후군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골반 우렬 증후군은 주로 왼쪽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양쪽에 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골반 정맥류가 난소 정맥류거든요. 근데 이제 난소 정맥이 왼쪽과 오른쪽이 주행하는 경로라든가 구조가 조금 틀려가지고 오른쪽은 길이 크게 뚫려 있는데 왼쪽은 좀 약간 꺾여가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혈관 저항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왼쪽에 좀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임신 출산 이런 것도 연관이 많아서 이제 임신 출산 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자궁이 늘어나면서 혈류량이 증가되고 그때 망가졌다가 이제 계속 진행하거나 하는 경우나 혹은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판막 발달이 잘 안 돼서 되는 경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두 가지 다 원인이 될 수 있죠. 골반 정맥류가 참 진단받기가 어려운데 환자분들 사연을 보면은 대부분 정형외과를 먼저 가보시고 산부인과 갔는데 자궁에 이상 없다 얘기 들으시고 또 한의원을 오래 다니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골반 정맥류, 골반 우렬 증후군은 참 자가 진단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상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때 피가 몰리는 상황에서 좀 더 심해지는 증상이 좀 중요한데 예를 들면 누웠는데 아파진다 이러면 좀 중력 방향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악화되는 것보다는 오래 서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주방일을 많이 하거나 이게 꾀병이 아닙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되는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오래 서서 일을 많이 할 경우에 회음부나 골반 쪽에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불편감이 심하다. 요 증상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겉으로 질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뿔룩뿔룩 혈관이 심하신 분들은 진루에서 이게 뭐가 만져지거나 이게 늘어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좀 많이 심한 경우니까 개인적으로 아마 느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 방향에 역행을 하는 방향으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오후에 밖에 돌아다니는 활동을 하다 보면 자고 일어날 때는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좀 정맥류가 괜찮아졌다가 아침에는 좀 괜찮다가 오후 되면 피곤해지면서 밑이 빠지는 것 같은 묵직한 통증들이 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진단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상 증상하고 그다음에 영상 검사죠. 근데 영상 검사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초음파 검사로 해서 골반 자궁 주변으로 늘어난 혈관들이 보이거든요. 잘 보이는데 그때 이제 도플러를 해보면 확실히 흐름들이 보일 수 있어서 아, 역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혈관에 그 약간 말씀하신 난소정맥의 역류를 볼 수 있는 CT라든가 MRI 검사를 하면은 확실하게 난소정맥의 문제 때문에 역류되는 것과 골반정맥이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진단하는데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을 보고 의심을 하는 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이렇게 CT 검사라든가 MRI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아까 초음파를 볼 때도 자궁 주변의 혈관들은 많이 보이는데 난소정맥을 딱 찾기가 쉽지는 않아가지고 의심을 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 난소정맥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토대로 의심을 해서 혈관 CT를 찍거나 혈관 MRI를 찍으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늘어난 혈관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출혈이랑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뭐 증상을 의심하는 게 첫 번째고, 하지정맥류는 바로 밖에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접근이 쉬운데, 이거는 골반 쪽이라서 접근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뭐 바로 수술한다기보다는 혈액순환제라든가 호르몬제를 통해서 일단은 대증요법으로 증상 조절을 먼저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혈액순환제로 증상이 잘 조절되고 한다면은 약물치료로 좀 경과관찰하겠지만은 그걸로 불충분하고, 아니면 혈관이 보통 이제 저희가 기준으로 한 난소정맥이 10mm라고 보통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10mm 이상 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 약물치료 효과가 없겠다고 판단되면 제가 이제 그 인터벤션 혈관 시술을 통해 가지고 늘어나 있는 혈관을 좀 막아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기경정 원장님과 골반정맥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수술을 하는 환자들도 있고 뭐 시술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환자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구분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근종이라든가 뭐 난소 쪽에 다른 병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수술을 들어가가지고 뭐 혈관도 확인하고 하겠지만은 다른 병 없이 그러니까 환자분이 통증이 주증상이고 다른 병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면 뭐 혈관 시술을 먼저 보내드리는 편이고요. 뭐 시술은 뭐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시술은 저희가 이제 팔에 바늘구멍을 뚫고요. 바로 배를 뚫을 수 없으니까 팔에 바늘구멍 뚫고 얇은 관을 넣고 찾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왼쪽 난소정맥, 지금은 더 깊게 이제 골반정맥, 자궁까지 들어가서요. 우려를 줄이는 환자분들한테 쉽게 저도 어혈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혈을 줄이는 약을 뿌리고 금으로 된 실을 묶어서 왼쪽 난소정맥을 묶어서 막아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역류가 차단되도록. 네. 보통 그러면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게. 네, 예전에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고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이제 경화제라는 이제 액체로 된 약물을 더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결과가 더 좋아져서 지금은 그냥 색전술이라고 그러고 뭐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증상을 의심해서 병원에 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부인과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들을 수도 있죠. 어떤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될까요? 골반통이라는 정의 자체가 저희가 이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증상이 있다 그래서 골반 정맥류를 바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인과 병이 있는지, 뭐 다른 정형외과 병이 있는지, 내과적인 병이 있는지, 비뇨기과적인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찾는 과정 중에 특별한 질환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반드시 골반 정맥류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MRI 검사가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궁, 난소, 근골격과 고관절을 한 번에 골반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정맥 역류까지. 그 환자분들 우리가 이제 검사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때로는 이제 고관절이나 관절에서 생긴 통증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산부인과 초음파로 볼 수도 없고 단순히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이게 유용한 검사가 돼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에서 확인이 안 되셨다면 이제 골반 MRI를 통해서 한 번에 검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은 골반통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인과 선생님이 일단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골반통에 대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 경험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런 이제 골반통과 관련된 원인들을 진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상의학과가 같이 백업이 되면 가장 최적의 조합일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결국은 저희 민수병원인데 지금까지 그 골반 정맥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오래된 통증을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병의 원인을 찾으셔서 골반 정맥류, 골반 우려증후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